신부님, 제가 겁이 나는 건 이 일보다 뭔가 더 큰 일이 있을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입니다. 때가 되면 자네 아버님께서 진실을 고백하시지 않겠나? 아버지께서요? 그런 날이 올까요, 신부님? 나도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다네. 미안하네. 먼 길을 돌아서 와줬는데. 아니요. 아버지 못지않게 죄 많은 저를 내치지 않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연이 보내주시는 애 언제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. 지연이를 귀하게 여기게. 네. 시사대요? 아, 죄송합니다. 이건 끝났어. 보름만 열심히 훈련하면 1등 종업원 되겠어요. 까다로운 손님도 많대요. 아유, 오죽하면 그냥 참자 다 빼놓고 장사한다는 소리가 나오겠어. 아, 조용조용히 밥들 먹어. 돈 계산이 안 되는구먼. 아이고, 성. 저 문대목님 믿고 맡기셔요. 전양반이 그 그신 영수 증 만들어다가 돈 띵겨 먹을 사람이요. 그리여, 어떻게 믿어? 핏줄인 네가 카운터를 봐도 내가 못 믿겠더만. 저려 유글씨, 열심히 일을 해줘도 의심뿐이라니까. 아이고, 문대목님도 그 우리 성님이랑 일하시느라고 애가 타실 거요. 안 그려? 아이고,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. 아이고, 나는 어쩌다 그 감기만 같은 날라리한테 걸려가지고. 이거 아가씨, 우리 집안이 콩가루 같아 보여요? 아니요. 그죠? 아, 큰오빠. 아이고, 아이고. 어서오세요, 큰오빠. 아이고. 야, 야. 너 여기. 알고 옮겨? 아니요. 지나가다 잠깐 들린 거예요. 저기. 우리 여태 일하고 이제 막 한술 뜨는 참이었어. 밥 먹고 갈게요. 아니요, 저 금방 가봐야 돼요.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숨 쉬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거 배우는 거야. 너 여기 와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몰라? 살 것 같은데 좀 봐줘. 회장님 못 봐주실 거야. 늦기 전에 들어가. 여기서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다시 태어나면 이런 데서 태어나 살고 싶다. 살아봐. 찌들려서 살다 보면 네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안달이 날 거니까.